안녕하십니까. 황스승TV의 황스승입니다.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한 분들 감사드립니다. 제가 첫 번째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린다 하면, 저도 뭐 이 교육계 통해서 한 20년 했고 가고 뭐 기나 뭐 단전호흡이나 내호흡이나 뭐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거는 뭐 그 경력까지 다 따지면 30년 넘게를 이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공무원 시험을 보시든, 임용고 시험을 보시든, 뭐 노스쿨 변호사 시험을 보시든, 의사고시를 보시든, 의사고시는 잘 모르겠고, 한의학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 분들, 나는 왜 자꾸 떨어질까?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를까? 이런 고민 걱정하시지 마시고, 제일 첫 번째, 그지? 기초에 충실해라. 기초가 가면 뭔데? 우리나라 교육법은 국어가 됐든 사회가 됐든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많은 공부법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한자가 1순위다. 한자를 정복해라. 왜? 한자의 뜻을 모르면 시험을 내는 문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. 한자를 꼭 정복하시고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자를 꼭 정복해 보세요. 한자를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하시는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성적이 눈에 띄게 바뀌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한자를 꼭 정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